예, 벤츠 E클래스를 겨냥해서 BMW가 작심하고 만든 7세대 5시리즈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BMW는 12년 만에 프리미엄 브랜드 1위 자리를 이 벤츠에 내줬습니다. 예, 벤츠 S클래스 또 E클래스가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뭔가 좀 한 박자씩 늦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7세대 5시리즈는 이런 걱정을 말끔하게 씻고도 남을 정도로 현재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3월 본격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BMW는 월간 판매 대수를 6,000대 이상으로 끌어올렸고요. 4월에는 수입차 브랜드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아직은 3시리즈의 볼륨이 가장 큰 상황이지만 5시리즈가 힘을 보태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배기량 1998cc 이 4기통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을 올린 이 530i인데요. 이 수입차 시장 성장을 주도한 디젤 모델이 이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또 환경 문제와 규제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디젤 판매는 감소를 하고 있고 또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BMW는 가솔린 모델 라인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디젤하고는 뭔가 좀 다른 맛을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외관은 키드니 그릴 그리고 낮고 긴 후드와 루프라인 같은 BMW 세단의 특징적인 것들이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키드니 그릴이 양끝단에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선들을 집어넣고요. 또 두툼한 크롬으로 테두리를 마감을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드라이트의 어떤 그래프에도 변화를 좀 줬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전장, 전폭, 전고가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뭐 눈으로 봐서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무게를 115kg이나 줄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축간거리도 약 7mm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짧은 오버행 뭐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상당히 날렵하고 또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실내는 7시리즈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 10.5인치나 되는 이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예, 해상도나 시인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식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편하고요. 또 여기에 제스처 컨트롤, 예, 또 음성 인식, 또 콘솔 다이어 패드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고 안전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조작도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방식의 센터 페시아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컬러하고 또 표시 정보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정말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표시되는 그래픽이 아주 크고 이 선명합니다. 이 속도, 또 길 안내, 또 제한 속도, 이 단속 카메라 정보 같은 것들이 아주 또렷하게 선명하게 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에서 어떤 BMW 530i의 5시리즈의 커넥티드 시스템 같은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간은 뭐 어느 부분에서나 이 부족한 것은 없고요. 이 시트 포지션이 아주 낮고 또 감촉이 좋아서 앞열이나 뒷열 모두 아주 최적의 공간 그리고 거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5시리즈를 작심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모든 트림에 이 M스포츠 패키지를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 사양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내외에서 뭔가 당당하고 또 단단하고 또 고급스럽고 또 역동적으로 보이는 그런 차별화된 것들이 바로 이 M스포츠 패키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30i는 252마력의 출력 그리고 35.7kg m의 이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솔린 엔진의 경우 발진 성능보다 이 가속 중반대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속력을 높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죠. 더 이상의 뭐 속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속에서 또 고속에서 어떤 상승감을 보여주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뭐 일반적인 핸들링 그리고 라이드 성능은
이전 세대의 5시리즈보다는 확실히 이 진일보했다, 이런 점들이 확실하게 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가격한 조향에도 뭐 차체, 뭐 스티어링 휠, 뭐 이런 것들이 흔들리거나 조금 불안정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 전혀 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그런 피드백 같은 것들도 상당히 분명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재미가 그만큼 뛰어납니다. 이 M 스포츠 서스펜션 그리고 M 스포츠 브레이크로 발휘되는 이 부드럽고 이 정직한 승차감도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인데요. 가솔린 차답게 조용한 것도 530i의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5시리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인데요. 기본적으로 차선을 유지하고 또 전방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후쪽방에 이 사각지대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시스템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운전대나 또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앞차하고의 안전거리 또 주행하는 그 차로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면서 스스로 또 속도까지 조절해 나가면서 이 주행을 합니다. 이 낮은 속도에서는 자율주행 모드가 비교적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속 어느 정도 속도가 나면 한 10초? 15초 뭐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운전대를 잡아라 이런 경고 표시 등이 뜹니다. 따라서 그 회전이 많고 복잡한 시내 도로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직접 운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반면에 이 지정차가 심한 이 고속도로나 이 전용차량 같은 데서는 아주 유용하게 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BMW의 가솔린 모델 시승 기회는 그렇게 그동안 많지가 않았는데요. 530i는 조금 더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점에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의외로 디젤 못지 않은 감각적인 주행 질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예, 연비도 뭐 생각처럼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복합 기준 14km 리터니까 이 동급의 다른 가솔린 세단보다 조금은 낮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드럽고 아주 정숙한 가솔린의 맛까지 더해져서 이 5시리즈의 가솔린 모델도 디젤 못지않은 만족감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